으야, 으야, 으야. 와, 곧 있음 최고 기록이에. 오빠, 이게 어! 야, 이거 나, 야! 아!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아이, 나도 코미터 좀 하자고! 오빠만 맨날 하고! 아! 진짜 너도 옥상에서 떨어뜨려줘? 이것만 깨고 준다고! 오빠 잘못하 개못하잖아! 하루 종일 못 갈 건데! 언제 저리 따져간다! 존엔 맞기 전에 조용히 해라! 나 너 때문에 떨어져서 지금 기분 나쁘거든?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기다? 어? 에, 뭐하냐? 잘 봐! 오빠! 오? 오? 뭐야? 감히 총수를 때려? 엄마, 제가 안 때렸어요. 그럼 이 얼굴의 상처는 뭔데? 아니 얘가 갑자기 그냥 병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려니 갑자기 엄마 하면서 나한테 맞은 척한 거라고요. 나 그렇구나 라고 할 줄 알았니? 그 말에 내가 믿을 것 같아? 어? 아니 진짜 엄마 진짜라고요?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주먹 떨리기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오빠가 돼서 양보 좀 하고 그래. 동생 때리지 말고 알았어? 드디어 본성을 꺼내는구나. 어? 본성을 꺼내요. 본성을. 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오마리 저 여우 같은 것 때문에 열나 죽겠네. 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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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면 역시 열라면이지. 라면 먹고 할래야지. 열라면 먹어볼까? 언제 있지? 뭘 이거 다 먹어볼까? 먹어볼까? 엄마 나 한입만. 한입만. 진짜 가라. 아잉, 한입만. 엄마한테 이런다. 엄마! 알았어. 한입만 먹어야 된다. 가만. 어? 어? 야! 밥 먹으면 어떡해! 어? 내려! 가오라! 어? 야! 문 열어! 어? 야! 너 문 열라고! 어? 그냥 냄비에 넣고 너도 삶아버리게! 어? 몰라! 안 열어! 이 자식아! 어? 내가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아니 이 뚱냥이가 특히 내 걸 다 먹었다고요. 그럼 또 끓여 먹으면 되지. 말이 쉽지. 라면 어떻게 두 번 끓여요? 이 돼지야. 엄마는 이게 가능하죠? 돼지니까. 엄마는 진짜 돼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돼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알겠어요? 이 돼지야. 엄마는 돼지야. 퇴. 아이, 어? 진짜 열받네. 야 여기서 뭐해? 어? 늑대야, 여긴 무슨 일이야? 아니, 뭐하냐고. 아, 열받아서 가출할 거 생각 중. 왜? 아, 그게 말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빠로 태어난 이상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더 약한 동생 편을 들 수밖에. 아이씨, 너까지 이러기에?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무조건 네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까? 그게 뭔데? 너가 더 약한 존재가 되는 거지. 기저귀를 차고 악의인 척을 하는 거야. 아, 야, 장난치지 마.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거짓말이고, 야, 팔 좀 줘봐. 이렇게 자. 뭐해? 야. 자, 됐다. 이젠 너가 팔을 다쳤다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는 네 편이 되어주실걸? 야, 앞이 잘 안 보이잖아. 머리까지 감으면 어떡해? 괜찮아, 그게 컨셉이야. 진짜 아픈 것처럼 해야지. 이 방법이 먹힐까? 물론이지.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이걸로 엄마한테 100만원도 받았어. 와, 야, 이러니까 약간 고조 사토로 된 것 같은데. 아빠! 제가 발을 다쳤어요.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뼈 부러졌대요.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흐려지고. 아, 엄마! 이 냄새 나요. 팔이 더 썩는 것 같아요. 어떡해. 팔 썩는다. 엄마가 미안. 뼈가 부러졌을 때 다시 붙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동생 시켜. 동생, 알겠지? 아, 어쩔 수 없죠. 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해요, 안 해. 말이야, 혼날래? 어쩔 수 없잖니. 오빠가 팔이 아프니까 오빠 간호 좀 네가 해줘야지. 어쩔 수 없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부려먹기 싫었는데. 할게요. 내 팔. 의사 선생님이 발 부러졌을 땐 잘 먹으라고 했는데. 라면 먹을래. 라면 너무 안 끓여주나? 나도 끓이고 싶은데 아래 모양이라서. 나 같으면 그냥 굶어서 꽉 죽어버려. 마리아 뭐해. 엄마 빨래해야 되니까 오빠한테 라면 끓여줘. 빨리. 네, 할게요. 계란 두 개. 파도 넣었어. 콩나물도. 자, 라면입니다, 오빠님. 맛있겠대. 빨리 끓일 것이지. 팔이 아파서 젓가락을 못 들겠네. 누가 먹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싫어. 그냥 발가락으로 드세요. 엄마, 마리가 내 말 안 들어. 엄마. 뜨거. 꼭 풀어줘야지. 팔이 부러진 거지 입이 부러진 건 아니잖아. 오빠가 불어서 쳐먹어. 아, 그렇지. 맛있다. 역시 동생이 끓여주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한 젓갈 더. 자. 맛있다. 야, 꼬마리. 왜 불러? 뭘? 아, 싫어. 아, 알았어. 엄마야, 꼬마리가 내 말을 들어. 알았어.
라바 씨. 야, 시원한 물이 아니잖아. 다시 떠와. 야, 다시 해봐. 왜? 아, 아까 라면을 급하게 먹었나? 속이 안 좋네. 죽보단 오빠 건지 더 안 좋아 지금. 됐고 소화제 갖고 와. 다시 와봐. 왜? 소화제 잡고 있다고! 아, 그것도 가지고 와, 그거. 아니, 또 뭐! 아, 개념. 이 개념도 챙겨와. 아, 그거 거실에 있더라. 진짜 짜증나! 아, 짱 좋네, 친구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 세상이다, 내 세상. 아니, 에이스, 이 공격은 뭐냐? 아. 아, 이거 말고 저기 옆에 있는 걸로. 자. 아. 아이, 퇴! 아이, 이거 말고 저기 옆에 돼지고기! 에이. 아, 진짜 꿀벗네! 먹어라. 아바다! 아, 우리 예쁜 딸! 아유,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어, 뭐해, 우리 딸! 아주 귀여워라! 아빠랑 뽀뽀할까? 아빠, 지금 너 화났으니까 말 걸지 마요. 퇴퇴! 왜 그러는데? 퇴퇴! 리아가 팔이 부러져서 간호해주고 있어서 힘든가 봐요. 뭐? 뭐? 리아가 팔이 부러져? 리아가 놀다가 팔이 부러졌대요. 아빠, 나 아파요. 뽀뽀해주시면 다 나을 것 같은데. 도로로로. 아이고 리아, 그랬죠? 팔 말고 머리랑 입술이 부러졌어야 됐는데 아깝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뽀뽀해줄게. 잠깐만요. 아, 내 팔이, 아빠 팔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뭐? 뭐라고? 너무 아파서 용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데요? 그래 아들, 너 아픈데? 그래 용돈 얼마 줄까? 아 그래 인신 썼다, 5만원! 5만원에 용돈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줘. 네네. 이거 또 입에 넣어줘. 새우가 먹고 싶어. 예, 예. 아, 가세요. 아이, 붕대를 하루 종일 감고 있었더니 답답하네. 아, 분석 연기하는 것도 힘들다, 힘들어. 아, 잠깐 풀고 재전화 좀 해볼까? 알 체조 시작. 아, 오빠 뭐해? 문 잠그고. 잠깐만 기다려. 아, 뭐 하는데 문까지 잠그고? 베란다에서 바람 쐬고 있었지. 아, 뭐가? 아, 이제 자기 불이 났고. 아, 니가 꺼! 이게 또 대드네? 엄마 불러! 잠깐만. 왜? 너, 붕대가 오른쪽에서 왼쪽 손으로 바뀌었다? 너 아픈 척 한 거지?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 이거 봐! 아, 안 돼! 아이,
이거 놀아봐. 아,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그러다 죽는다고 엄마한테. 엄마. 아, 말하지 말라니까. 아, 조용히 안 해. 아, 그냥 팍. 꼬마리. 야, 물. 알겠습니다. 빨리 와. 아. 아, 내 다리 좀 주물러 봐. 살살. 야, 거실에서 그것도 가져와. 아, 무엇을 가져올까요? 네 개념. 아. 아! 챙겨왔음 누워! 없잖아! 아! 다시 나가! 아! 이 비상금 뭐예요? 여보 그거 베란다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거 발견했어? 여보, 가야겠지? 아! 여보!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대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오님, 흥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